왜?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모습을 거쳐서 저기서 지금 저놈들이 처먹고 있다는 거예요. 저게 시민들이 먹을까요? 저들이 저걸 해놓고 자기네들 이득이 와서 지금 먹고 있는 걸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자, 저게 저기까지 나오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음식 폐기물이 불법으로 개농장으로 들어가요. 개농장 주인들 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그걸 받아서 갈아갖고 개들한테 먹여요. 만 1년! 1년 이내에 차에다가 10분의 1은 개들 받죠. 그 차가 거기서 떡가방이라도 거기서 사가지고 도살장으로 넘겨요. 도살장으로 넘기면 잔인하게 이렇게 도살돼요. 개들이 왜 뼈가 다 안 죽었을까요? 다리가. 전기. 그리고 전기를 입에다 물렸어요. 전기를 입에다 물려서 감염이 됐어요. 온 뼈는 근육은 다 오그라들게 돼 있어요, 안으로. 그때의 고통을 저렇게 온전히 받아들이고 죽은 거예요. 저게 잔인한 게 아닙니까? 아니네요. 잔인한 게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래서 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.